네, 최근 일상이 많이 부진해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두 분의 해결사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광선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팀장 모셔봤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시장이 정말 너무나 힘든 시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초전도체가 정말 죽지 않고 있어요. 뭐 오늘 서원이나 덕성 상한가에 심지어 관련이 없다고 밝혔던 서남까지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전도체 포모를 주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어찌 보면 포모도 맞는 이야기지만 갈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모멘텀이 너무 시장에 부족하다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 소식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잖아요. 근데 밀립니다. 아하. 네, 그런 지금 어찌 보면 이례적인 시장에 또 변수를 가져온 채권 내지는 원화 채권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서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그리고 개별 투자자들이 주목한다. 올라가는 거에 계속 쫓아붙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상승분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라고 이야기해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이 없음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아마 좀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이런 초전도체와 같이 상승하는 종목들에 같이 쫓아 올라가시는 분 반, 아니면 나는 반도체나 2차전지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 평가를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 싸게 매집하는 그런 반반적인 이제 갈리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다만 아마 시장이 반등 구간으로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은 초전도체는 아마 밀릴 겁니다. 그때 아마 맞춰서도 또 이슈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는 확정적인 이야기와 뭐 뉴스는 없습니다. 네, 전부 이제 그렇다 아니다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미래 장기적인 가치 대비해서 믿고 가시기보다는 혹여나 내가 초전도체 들고 있고 뭐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술적으로 내가 손이 빠르고 나는 이 시장에서 대응 잘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좀 대응하셔야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이라든지 포모 현상을 느껴가지고 나도 사야겠다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차라리 조금 일단 반등까지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접근을 유의하셔야 되는 게좀 많은 분들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너무나 부진한 와중입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의 매크로 이슈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죠.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이게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봐야 될지, 우리 시장에 내일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지난달 FOMC에 대한 이제 연준위원들의 의견, 과연 이제 금리 동결을 9월 달에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사실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또 레코드를 찍으면서 미국 증시도 계속 뭔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아마 내일 새벽 3시에 의사록이 공개될 때좀 많은 변동성이 좀 미국 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머리가 좀 벗겨진 분입니다. 카슈카리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파예요. 이분이 이제 중립금리 전도표 6% 이상을 제시하고 점을 찍는 분인데, 이분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요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 카슈카리 총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금리나 생각하고 있다면 꿈 깨라고. 예. 매우 매파적으로. 그쵸. 뭐, 근데 제가 봐도 원래 올해는 금리나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연준 역사상 10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이겠죠.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도달된 시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중립금리 도달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상승도 있고 기저효과가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9월 달 이제 연준 FMC 연준 이전 일주일 전에 CPI가 나오는데 이게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동결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 다시 한번 한번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FMC 의사록도 공개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4.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를 사면은 연간 4.2% 수익을 보장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거죠. 엔비디아를 지금 사서 4%를 먹을 거냐, 테슬라를 지금 사서 4%를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10년물을 사서 4%의 수익을 보장받을 거냐. 후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서로 약간 좀 관망하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유 때문에 워렌 버핏도 채권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악재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컨트리 네. 가든, 비구 위안 관련된 사태. 이게 이전에 헝다 사태보다 부채 규모가 4배 정도 이상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4배. 예. 그러니까 헝다 사태 때 3,000선을 깨가지고 2,500까지 네. 다이렉트로 한 두 달 동안 내렸을 때 5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근데 4배래요. 그 규모가 4배.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이 100조 원 정도의 부채를, 헝다의 부채를 떠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상세 효과를 내면서 해결하고 있는데 그거의 4배니까 400조 원 되잖아요. 예, 사이즈가 크니까. 400조 원을 또 어떻게 치울지.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이게 좀 관건이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뭐 어떻게든 쥐어 짜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지만, 중국 이슈 해결이 돼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지금 뭐 다들 손실 중일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초전도체가 좀 이제 죽어야 시세가 죽어야지 간다고 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오늘도 LS전선 아시아에서는 공시가 나왔어요. 3시 10분에 초전도체 우리는 아니다. 근데 시간에선 별반을 반하고 상한가 그냥 박힌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냥 도박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안 가니까 다 그쪽으로 수급 쏠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물릴 거냐, 2차 전지에 물릴 거냐, 초전도체에 물릴 거냐. 물려가지고 어떻게 됐을 때,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들은. 몇 개 회사밖에 없거든, 직접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네.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 괜히 고점에서 물렸다가,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 단가를 한 몇 년 동안 유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